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듣고 말하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죽은 영어 살리는 정철입니다. 요한복음을 영어로 듣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12장 40절 하고 있습니다. 40절. 네. 자, 지금 굉장히 보통 사람은 난해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난해하지 않고 재밌는 그런 대목을 지금 하고 있죠. 네. 네. 이사야가 아무리 예언을 해도 사람이 듣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6장 10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He has blinded their eyes and hardened their hearts. He has blinded their eyes and hardened their hearts. 자, he has blinded. 그분이 has blinded 눈을 가렸어요. 네. Their eyes 그들의 눈을 가려 버렸어요. 그리고 and hardened. harden이라는 것은 hard가 단단한 건데 동사음이 en을 붙여서 동사로 만들었죠. 그죠? 네. harden 딱딱하게 했습니다. 오, 잘하네. 네. 지난 시간에 그거 안 까먹었어요? 네. 네. 딱딱하게 했어요. 누구네 마음을 their hearts. 그들의 마음을 딱딱하게 해서 무슨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 딱딱하니까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야.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글쎄요. 그 he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죠. 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눈을 가려버리고 마음을 딱딱하게 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게 만들어 버렸어요. 오, 이렇게 슬픈 일이. 왜 그랬을까요? 아. 하도 완악해갖고 말을 안 들으니까 아 너희들은 계속 계시를 거부하다가 지옥에 나가라. 이래가지고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 여러 번 그런 게 나오죠. 응?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죠? 용서를 해 주시는데 여기에는 하여튼 그렇게 나왔다고. 아, 이 부분에선?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 여러 개 나오잖아요. 기억이 나시나요? 출애굽기에서도 모세가 바로 왕한테 가서 우리 백성을 놓아줘라 그러니까 말을 계속 안 듣잖아. 거기에 출애굽기 6 그 어디더라? 거기 보면은 나와요. 3장인가? 거기 나와요. 거기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계속 거부하게 만드신다고. 하나님이. 그런 장면 나와요. 그런 식이야 이게. 뭐든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렇죠. 다시 들어보세요. He has blinded their eyes and hardened their hearts. 아주 쏙쏙 귀에 들어옵니다. 이제 들어오죠? 네. 자, 그분이 그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영어로 He has blinded their eyes. 그리고 단단하게 하셨습니다. And hardened 그들의 가슴을 their hearts 그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했어요. 다시 들어볼까요? He has blinded their eyes and hardened their hearts.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가 그 뒤에 나와요. So they can neither see with their eyes nor understand with their hearts nor turn and I would heal them.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뜻이었구나. 괜찮네. 네. 그래요? 네. 민아 씨 알아들으셨나 봐요. 알아들었다니까 기쁘네요. 설명 좀 해주시죠. 자, 볼까요? 한 줄씩. 네, 선생님. So they can neither see. So? So they can neither see. Neither see.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지 않아요? So can. So can. So that can. 아, so that can인데 대시 보통 생략이 많이 된다 그랬죠? 뭐뭐 하게끔 하려고. 하려고. 하게끔 하려고. 그러니까. So they can neither see. So they can. 그러면 그들이 할 수 있게 하려고. 그죠? 네. 그들이 할 수 있게 하려고.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neither가 들어갔어요. Nei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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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뒤에 뭐가 나올 걸 예상해야 돼요? Nor. 와, 천재다. 그러다 왜 오게? Neither nor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Neither의 N자를 빼고 either or 그러면은 이것이거나 저것이다. 우와, 신기한데요? 이것이나 저것이다가 either or인데 거기다 N자를 각각 붙이면 neither nor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선택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저것도 아니다. 아니고. Either or 해보세요. Either or. Either or. 그러면 이것이거나 저것이다. Either A or B 그러면 A이거나 B이다 그런 말이고 Neither A nor B 그러면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죠, 그죠? 네. 그게 N이라는 게 그게 부정을 나타내는 요소거든. 그래서 Either or에다 N자를 각각 딱 붙인 거예요. 그래서 So they can neither see. 그래서 그들이
보지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nor가 나올 거예요, 그죠? 네. 보지도 못하게 하고 with their eyes. 아, with their eyes. 그들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게 하고 또 그 다음에는 nor. Nor, nor 나오겠죠. Nor understand. Nor understand. 이해를 하지도 못하게 하고. 아, 보지도 못하고 어? 이해도 못하고. 왜냐하면은 so he has blinded their eyes 그랬잖아 앞에서. 네. 그분이 그들의 눈을 가렸어요. 아. 그 다음에는 마음을 단단하게 했어요. 마음을 hardened their hearts. 그죠? 그렇죠. 네. 방금 했으니까 뭐, 네. 모른다고는 못할 거야. 네. Hardened their hearts. 그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굳게 해가지고 nor understand 이해도 못하게 했어요. Nor understand. 뭘 가지고 이해를 할까요? Hurt, hurt. Hurt. 거기서 전치사까지 좀 붙이면은 점수가 올라가는데. Hurt, hurt. With their hurt. 볼까요? With their hearts. 와, 와. 천재다. 위드를 맞췄네. 아, 미나 씨는 못 들으셨어요? 아, 그들의 가슴을 가지고 이해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he has blinded their eyes and hardened their hearts. Heart.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쫙 이어서면 되게 재밌어요. So they can neither see with their eyes nor understand with their hearts. Okay? 와. 따라올 수 있죠? 네. 거기까지 우리말로 통역해 보세요. So they can neither see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뭘 가지고 with their eyes 그들의 눈으로 nor understand 이해도 못하게 하려고 뭘 가지고 with their hearts 그들의 마음으로 와. 한번 영어로 해보세요. 그들이 보지도 못하게 하려고 so they can neither see. So that이라고 해도 된다 그랬죠? So that they can neither see. So they can neither see. 그들의 눈으로 with their eyes. 또 이해도 못하게 하려고 nor understand. 그들의 가슴을 가지고 with their hearts. 그들의 heart를 가지고 또 있어요. Nor turn. 돌이키지도 못하게 하려고. 아. 만약에 그 말씀을 제대로 자기네 눈으로 제대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면은 아 우리가 안 되겠다고 회개하고 돌아서겠죠. 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가 하면은 nor turn 회개도 못하게. 와. 돌이키지도 못하게. 너희들은 이제 안 돼. 돌이키는 것도 안 돼. 우와. 돌이키지도 못하게. Nor 또 돌이켜서 nor turn. 돌이켜서 어떻게 되나? And I would heal them. 내가 그들을 heal은 고치는 거죠. 오. 그들을 고쳐주고 치료해주는 일이 없게끔 하려고. 오. 회개하면은 고쳐줘야 되잖아요. 네. 그들을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주고 여러 가지 고쳐주고 이렇게 해줘야 돼.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와, 진짜 무섭다. 무섭죠? 네, 진짜 무섭네요. 하나님이 자비하시지만은 죄를 지으면 이게 출애굽기 9장 12절에 나와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모세가 아무리 요청을 해도 전부 거부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대로 혼을 내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그 장면이 그렇게 나와요. 오케이? 네. 오, 시간이 넘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